서로 협력하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로 맞선입니다.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돌며 맞선 토크를 벌이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도내 체육인들과 맞선 토크를 진행했습니다. 체육 현장의 선수와 지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렸는데요.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? 최창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경기도를 빛낸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86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임춘혜와 쇼트트랙 올림픽 메달리스트 최민정, 여자 축구 국가대표 지소연 등 도내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체육계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소통했습니다. 장애인 체육 선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훈련 지원이 필요합니다.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라든지 운동부, 학교 운동부들 같은 창단을 다시 될 수 있도록. 체육인들은 국제 양궁장 설립과 도립 체육시설 운영, 장애인 직장 운동부 확대, 메가 스포츠 대회 개최, 경기도 선수촌 건립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.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도의회,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 지사는 도민들의 정신건강, 몸건강,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. 체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극복 또는 팀 종목 같은 경우엔 팀워크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합심하는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.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경기 관람권과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선수 출전수당, 아리백 친환경 체육대회, 스포츠 포인트제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.